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3월 상장 폐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상장 폐지 시즌이 되면은 이제 복잡한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려우실 거고, 그 다음에 거래 정지되어 있는 거 이미 보유하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힘들죠. 어쨌든 간에 요 주말에 제가 금요일 날 라이브를 못 했기 때문에 공시 나온 거 위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인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서승우님, 청풍금수사님, YSK님, 찬솔킴님, 캄베이 나비언능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카나리아바이오, 허진가 대표 영입이 무산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가 부양용이었나? 의적 제기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이때까지 제 영상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카나리아바이오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지금 이 구현대사료였던 요 현대사료와, 그다음에 세종메디칼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카나리오 바이오 M이 인수를 한 다음에 요두 개를 갖다 곳간처럼 돈을 빼먹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뽑아서 뭐 리더스나 그다음에 뭐 헬릭스미스나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이상한 무자본 M&A처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인수한 회사에서 다시금 돈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또 곳간을 채우는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래고 봄합이고 뭐고 이런 거 의미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하게 위험하다. 그 아니까 여기 있었던 이 허진가 대표는 느낌이 쎄하니까 아예 그냥 들어오질 않아 버리죠. 이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만약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되게 큰일 난 거예요. 시장에서 카나리오 바이오가 뭐 설익은 해외 영재 영입을 서둘러 발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 사람이 진짜라면은 딱 봐도 누가 봐도 오레고봄합 이런 거 아씨 이거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더 맞겠다. 왜냐면은 이 사람은 학자의 명예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학자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절대 안 들어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절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연이은 인사합병을 추진하면서 부양 동력 확보를 위해서 서둘러 핵심 인재를 발표했을 수도 있고, 플러스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얘들이 주식담보대출을 갖다가 주담대를 엄청나게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반대매매가 나올 확률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최근에 뭐 세종 이거는 좀 됐지만 헬릭스미스 리더스 기술 투자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뭐 헬릭까지는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리더스 기술 투자는 의문이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위험한 회사입니다. 자, 이어서 리더스 기술 투자, 그죠? 대표 회사가 이제 두 명이 되면서 각자 체제로 갔어요. 근데 AT세미콘이 최근에 리더스 기술 투자를 카나리오에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 체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요 알게 모르게 커넥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영상들 제가 꾸준히 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회사들이 다 연관이 있다. 임원들끼리 이런 커넥션이 없다고 하면은 이런 식의 M&A가 진행이 될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박승욱이란 분이 다시 들어왔고, 리서스 기술 투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리스크가 커요. 왜냐면 투자를 한 것들을 보면은 여기 릭스 솔루션, 그다음에 뭐 이노시스, 그다음에 에이스 바이오메드 요거 있죠? 요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지 카일룸의 자회사라고 말씀드렸죠? 상지 카일룸 자회사 이렇게 되어 있고, 회사들이 보면 전부 다 건전하지 못한 회사에다가 이런 식으로 회사채를 갖다가 투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라면 이런 거안 하는데, 그죠? 여기도 보시면 IHQ 요것도 되어 있잖아요. IHQ 어딘 겁니까? KH 그룹이랑 연관이 되어 있고, 삼부토건 유명하죠? 삼부토건이 이 여기 있는 상지 카일룸이나 뭐 중앙 E&M, D&M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또 연관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요것도 핵심적으로 그런 세력들의 전주가 되어 주었다. 뭐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아요. 뭐 합쳐봤자 뭐 100억 좀더 되겠지만, 리더스 기술 투자 자체가 총 시총이 10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100억이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보시면은 릭스 솔루션 광무죠, 광무. 아, 릭스 솔루션 뭐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광무 최근에 거래 정지 당했고, 그죠? 그다음에 이노시스 아까 보셨죠? 이노시스도 거래 정지 종목 중이다. 뭐 어쨌든 간에 회사채이기 때문에 주주보다는 우선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회사 자체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은 채무관계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이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 뭐 새로 오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리더스 기술 투자의 임원 이사들이 이제 바뀌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뭐 국세청장 출신, 뭐 그다음에 경찰청장 대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 출신들을 갖다가 앉혀놔서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다가 끼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정경유착은
이번 정부에서는 뭐 물론 뭐 내로남불이긴 하니까 몇몇 의견 통하겠지만 이런 애들은 지금 이제 힘을 쓸 수가 없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인콘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이 이렇게 들어왔다. 그죠? JW 에셋 매니지먼트 주식회사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직무 집행 정지 등 가처분을 갖다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미래아이엔지의 회장인 뭐남 어떻던 사람이 이제 휴마시스에 대해서 경영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채권 회수에 대한 특별한 담보 장치도 없이 인콘 명의로 뭔가를 취득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미래아이엔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인콘은 옷가는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아까 보셨던 카나리아나 저기 그 세종메디칼처럼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세력주도 있는 종목이라 그래서 무조건 재무가 나쁘진 않아요. 재무가 좋은 회사를 갖다 우회상장을 해서 인수를 한 다음에 거기 있는 돈을 갖다가 다른 쪽으로 써가지고 무작위 M&A를 들어가는 거죠. 인콘과 엮여 있는 이 골드 퍼시픽이라는 것도 똑같은 회사에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담보장치 없이 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자본 M&A라는 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카나리오 바이오 M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영상만 지금 뭐한 5개 정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카나리오 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거 꼭 한번 보셔야 돼요. 5개 요거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드네이처 지금 보시면은 여기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을 갖다가 이렇게 뭐 다시금 정정을 해가지고 받는다. 근데 후너스 ENG라는 곳 요것에 대해서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코드네이처도 그 리딩방에서 추천해가지고 급등한 종목이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없는데 역시나 다를까 여기도 스카이 ENM이 들어와 있죠. 스카이 ENM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초록뱀 ENM이잖아요, 그죠? 이거 그 하이드로 리튬 이런 거그 사신 분들은 제가 영상을 워낙 많이 올려드려서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초록뱀 ENM이 들어가 있다. 전환가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작전 세력이 엮여 있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1,100원대 시가총액은 당연히 1,000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죠? 휴림 네트워크스 이것도 유명하죠. THQ라고 THQ라는 이 회사가 그 휴림 로봇에 인수를 되면서 휴림 네트워크스로 바뀌었고 요 이전에는 그 유명한 간만우라는 회사 그죠? 이름을 다한 번씩 들어봤었던 이런 안 좋은 회사가 결국에는 보시면은 적자전환으로 돌아갔다. 직전 사업 연도보다 지금 영업이익이나 엄청나게 빠진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최대주주 자체가 휴림 로봇 얘들 자체가 주가에 관심이 없어요. 주가에 관심이 없고 간만우는 그 안테나 이런 쪽이잖아요, 안테나. 안테나인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뭘로 인수를 했냐면 여기 보이시죠? 중국 내에 장기간 대규모 봉쇄 조치 및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관광객 입국 제한으로 본업에서 벗어난 다른 쪽으로 가지고 면세 뭐 이런 쪽으로 갖다 진행을 하니까 당연히 주가가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테나에서도 경쟁력을 못 가지니까 이렇게 갔겠죠. HLB 생명과 이것도 HLB도 노터스 뭐 그다음에 조경숙 라인 이스트 게이트 인베스트를 통해 가지고 요 세력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자본 뭐 이렇게 직전 사업 연도보다 당해 사업 연도가 이제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적자는 똑같아요. 어차피 적자는 똑같고 메디케어 사업 합병으로 인해서 매출액이 증가를 했다. 그다음에 바이오 사업부 뭐 분사를 했다.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부 채권 회수 이렇게 되는데 생명과학인데 무슨 바이오를 갖다가 분사를 하고 그죠? 그다음에 태양광을 합니까? 이름만 그렇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HLB는 저기에 있는 그 연구진들이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HLB와 HLB 생명과학은 연구를 하지 않는다. 항서제약 중국에 있는 항서제약과 그다음에 부광약품에게 위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름이 생명과학이니까 여러분들은 뭐 투기성 자금이 들어가서 등락하는 거 보고 하나 둘씩 가지고 계시죠. CBI 자, 탑업인 주식 미국에 있는 요 CBI 그 USA를 통해 가지고 뭐 키네탄가 뭔가 그 나스닥 그거를 갖다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나비비리 갖다가 이런 식으로 더 미뤄지고 있다. 최근에 다 보이는 동향이잖아요, 그죠? 유증을 갖다가 미룬다. 이거 지난 영상에 보셨죠? EM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기타 뭐 EV 첨단 소재 등등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미루잖아요. 뇌가 정상적으로 박혀 있으면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 미친 짓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적자 회사에 누가 투자를 계속 합니까? 그죠? 코스나인 보시면은 NSN이 최대 주주였는데 여기서 이분을 갖다가 장외에 매도를 해요. 어디에다가? CTBIT 코리아라는 곳에다가 매도를 합니다. 이 CTBIT 코리아를 갖다가 한번 봤더니 컨버즈라는 지분을 갖다가 77억까지 올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컨버즈를 한번 봤더니 역시나 여기도 거래 정지되어 있는 기업. 뭐 시가총액은 한 1,500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재무제표 보면 한계 기업이에요, 그죠? 벌면 벌수록 이익이 더 감소하는 아예 운영을 안 하긴 했겠죠.
부채 비율 보시면은 여기 이건 뭐 거의 자본점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안 좋다. 안 좋은 상황이다. 자, 컨버즈가 하는 일은 여기 보시면은 결국에 뭐 보안 솔루션 뭐 이런저런 쪽이었는데 또 향후에 추진하려는 거는 2차전지 및 장비 제조업으로 간대요. 세력 지도의 모든 대부분이 제가 A, B, C, D 이렇게 그룹만 나눠져 있지 전부 다 2차전지 혹은 리튬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있는 최고의 대장이 하이드로 리튬 전웅 박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웅 박사. 그래서 야, 이 건전하지 못한 회사들 뭐 전웅이 기술을 가지고 있든 뭘 가지고 있든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냄새가 고르잖아요. 지금 내용 자체가 이렇게 보면 다 나와 있는 건데 세력지도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거 사지 말라 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쨌든 요 컨버즈라는 것도 코우 홀딩스라는 곳이 또 대주주로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장외 매도를 했어요. 12월 30일날 어디에? 세원 ENC에. 세원 ENC 이것도 유명하죠. 이것도 EM 플러스 R에서 있는 디지털 킹덤 홀딩스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아주 안 좋은 그룹. 이 세원 ENC라는 곳이 그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그 석유화학 요런 쪽인데 그죠? 여기에 있는 경영본부장이 이 EM 플러스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원 ENC에 있는 사람이 금량에 들어가 있다고 다시 내용 정정할게요. 이 여기에 경영본부장 출신이 금량에 사외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 EM 플러스랑 금량이랑 얘들은 각형을 하고 얘들은 원통형 전지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이거 다 엮여 있구나 이거 다 문제가 나중에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희 말이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죠. 자 컨버즈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의 대표이사는 곽종호이며 자본금은 이렇습니다. 근데 요게 보면 익숙한 이름이 뭐예요? 그죠? 밸류에드 파트너즈. 제 영상 많이 보시는 구독자님들은 아실까요? 밸류에드 파트너스 어딘가요? 이거 원성준? 원영식?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 둘 중에 누가 아빠인지 지금 헷갈리는데 아마 강수진이라고 아내 걸 겁니다. 아내 걸 거. 아내의 것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강수진 되어 있죠. 그 박민영이랑 트러블을 일으켜서 지금 구속이 된 강종현이 말을 했죠. 강종현이 그 디스패치와 실제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그 자기 동생의 시댁 쪽에 돈이 많다. 근데 그쪽이 W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W가 강수진 그 다음에 연관이 되죠. 원영식 뭐 원성준 이런 식으로 W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모든 게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보시면은 와 이거 장난 아니죠 지금. 이거 체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그룹에서 지금 휴마시스를 갖다가 인수를 했는데 뻐그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인콘역이 있죠. 인콘역이 이거 골드퍼시픽 여기에 있는 상황. 그죠? 다음에 지금 초록백 EMN 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아까도 연결되어 있는 게 다 되어 있다. IHQ 그죠? 리더스 기술 투자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IHQ 지분을 가지고 있고 광무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뭐 중앙 DNM 뭐 이런 쪽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문제가 될 거는 여기에요. 카나리오 바이오엠, 세종메디칼, 카나리오 바이오 이거 분명 문제됩니다. 헬릭스미스까지 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사람들 중에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어느 정도 손절을 갖다가 각오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하지 마시고 진짜 주린이 분들은 너무 답답하다 그러시면은 제가 이거 영상에도 항상 그 광고를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안전한 종목을 갖다가 사시면은 다음날에 상한가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우량주라고 해서 우량주가 급등한다? 급등 안 한다? 이런 거 없어요. 좋은 종목이면 무조건 우리가 수익으로 다가옵니다. 그죠? 2월 9일날 드렸는데 2월 10일날 바로 이렇게 상한가 가서 정리할 수 있는 모습. 그 다음 단타방 보시면은 단타방도 다른데 무료방처럼 뭐 이렇게 뭐 애들 막 수익 인증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그 다 같은 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제가 혼자서 카톡 보냅니다. 카톡 보내고 뭐 신문기사 이런 거 막 이렇게 하나씩밖에 공유 안 하고 나머지는 회원들이 절대 이야기도 없습니다. 2월 수익 종목 여기 내용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10% 8% 뭐 5% 이런 식으로 해서 목표가는 5% 잡고 다 진행을 하지만 더 올라가게 된다면 더 높은 가격에서 팔면 되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뭐 타사 리딩방 이용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저를 믿으시고 아래에 있는 여기 번호로 단타클럽 참여하실 분은 단타클럽이라고 단타 참여라고 말씀을 남겨주시고 그냥 가디언즈 멤버십 하고 싶다. 나는 안정적인 걸로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면 참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견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금감원 그 금융투자협회장이 인증을 하고 있는 그죠?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근무를 했었던 펀드 매니저 출신이라고 다시 한번 공식 서류로 인증을 드립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카나리아 바이오, 이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거 진짜 걱정이에요. 제가 항상 이거 말씀드렸거든요. 원래의 가치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여기 있는데, 그냥 주가 조작으로 해서 올라간 것 뿐이에요. 어떤 거? 오레고 봄합. 그리고 또 심지어 오레고 봄합 이거는 삼상을 갖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주가가 거의 다 올라왔을 때쯤에 어떤 공시가 나왔느냐. 삼상 인원을 갖다가 모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이거 삼상하는데 한 뭐 적어도 2년에서 4년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이 차익을 먹은 애들은 다 도망가겠죠. 지금 금강원에서 눈을 갖다가 검찰이랑 같이 뒤집어 쓰면서 여기 주가 조작을 갖다 잡으려고 하잖아요. 100% 걸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갖다가 하단을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은 반대매매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헬릭 스미스 과거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카나리오 바이오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래에 있던 이 회사가 카나리오 바이오처럼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부터 뭐 엔젠시스인가 뭔가 안 되니까 지금 똥값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똥값으로 떨어지면서 실제로 카나리오 바이오엠에 있는 나한익이라는 사람은 여기 있었던 연구원 출신이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회계사인가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헬릭스미스를 다시 찾아가서 자기들이 인수를 해버리고 거기를 갖다가 또 돌려서 뭐 연관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카나리오 바이오엠이 모은 투자금을 갖다가 카나리오 바이오와 그 다음에 세종에서 회수를 하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주가 차익에 대한 알파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미래 ING, 이거는 제가 미래 ING가 휴마시스를 갖다가 인수를 하면서부터 주가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주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서 미래 ING는 휴마시스와 상관없이 휴마시스 뭐 한 600억에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 차익으로 인해서 이거 이상의 플러스 알파 관련 그룹들도 그렇게 있으니까요. 벌 수 있다. 그래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콘 결국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상황에서 올라가지 못하겠죠. 인콘에 또 막혔고, 그 다음에 골드파시픽 이거에도 또 막혀버렸고, 미래 ING를 갖다가 필두로 해서 여기 연관되어 있는 뭐 판타지오나 그 다음 골드퍼시픽 뭐 등등이 이렇게 플레이그램 뭐 MDS테크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엔 지금 수혜를 받는 거는 MDS테크 이거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등락으로 이미 600억 이상의 차이는 벌써 받겠죠. 왜냐면 스마트 솔루션도 있잖아요. 에디슨 EV 이걸로 해서 1900 정도의 주가 차익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 종목이니까 이건 훨씬 더 많이 봤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원버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거래 정지가 돼서 이건 완전 그냥 홀딩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죠? 홀딩되어 있고, 하이드로리튬 잠깐 볼까요?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갖다 지금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히 또 빠집니다. 이거는 빠져요. 지금 얘들이 얘기하는 염호의 염수? 그런 얘기 아예 없죠. 빠집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금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를 갖다가 뛰어 올라가면서 한 거의 절반 정도 빠졌다고 볼 수 있죠. 2만원대 초반까지 빠졌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여기에 최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자기 지분 평가 차익이 1조 2천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주가만 이렇게 털어먹고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2차전지 뭐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나중에 가서 볼 일이고, 지금 뭐 부산시와 MOU 뭐 이런저런 뭐 토지 매입 그런 얘기에 대해서 더 드러나는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거다. 주가가 여기 있다면은 다시금 무조건 아래로 내려옵니다. 신풍제약이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하시려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종목으로 저한테 진짜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비용을 아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정말 당연한 건데, 그 비용이 아까워서 스스로 한다? 손절하는 금액이 그 비용을 몇십 배 초과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가디언즈 멤버십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여러분들은 격차가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비용을 내고 제가 어떻게든 이분들이 자산을 갖다 불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실력이 안 되시는데 스스로를 과신하시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주가가 떨어지고 손실을 크게 보고 나중에는 시드머니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시드머니 있을 때 와야지, 시드머니 없는데 저한테 돌아와가지고 뭐 마이너스 80% 넘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 원금 회복 못해드립니다. 이거 못해드리죠. 마이너스 50%를 하는데 6개월 정도가 걸린 적은 있어요. 21년도에. 그런데 이것도 정말 운이 좋아서 그때 빵빵 터져서 그랬던 거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80%라면 2배 이상의 원금을 내야 되는 거에서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투자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고 원금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정말 행복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라이브에서 모든 분들이 인증을 해주고 계세요. 라이브에 별 다신 분들이 대부분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되고, 못 믿으시겠으면 라이브 오시면 회원분들이 스스로 홍보를 해주시니까요. 그거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이번 한 주도 이제 끝이 났고 3월달 상패 시즌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 잘 선택하시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